예, 드디어 깁슨 모던 컬렉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블 커터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깁슨 시리즈를 쭉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뉴 깁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네네. 오리지널 이제 컬렉션을 몇 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모던 컬렉션 이제 들어가는데 모던 컬렉션 오늘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 요 가격부터 쭉 볼게요. 네. 130만 5천원 요게 이제 10% 정도 할인이 들어간 가격이네요. 네. 그 다음 시간에 할게 USA 레스폴 트리뷰트 요거 모던인데 요것도 역시 10% 할인돼서 156만 6천원 전부 다 가격이 저렴하죠. 저렴하네. 네. 전부 다 Made in USA인데 이제는 좀 USA를 가기가 좀 쉬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시간에 레스폴 클래식인데 역시 10% 할인 적용해서 261만원 허허. 네, 그 다음에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가도 별로 안 비싸요. 레스폴 스페셜인데 역시 10% 할인 적용된 가격이 208만 8천원. 네, 전반적으로 깁슨을 가지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뭐 매년 나오는 연도로 나오는 스탠다드 네. 트래디셔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매년 그걸 우리가 리뷰를 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늘 항상 진짜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깁슨에게 기대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정말 이게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막 이렇게 도대체 어느 연도에 맞춰갖고 어느 연도에 장단을 맞춰갖고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 항상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욕하면 욕한 부분은 또 수정이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이 또 욕을 먹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대로 가 있고 그러면서 트래디셔널은 딱히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 연도별로 나와요. 연도만 바뀌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이거를 바라보는 유저의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좀 지칠 수밖에 없다. 네. 아무리 좋은 게 나오고 개량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도대체 뭘 이렇게 뭘 자꾸 바꿔대는지 스탠다드는 뭘 자꾸 바꿔대는지 그리고 트래디셔널은 뭘 바뀐 것도 없는데 자꾸 연도마다 새로 내는지 이런 거에 네. 대한 딜레마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바지 사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바지 사장님 지금 경영 굉장히 기존의 경영 방침과 이제 다른 방침을 갖고 있는데 정리 정도는 좀 잘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좀 오래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리지널 모던 커스텀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레스폴 50년대 60년대 이런 식으로 네. 데케이드로 묶어요. 지금 팬더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폴 뭐 스페셜 TBL로 레스폴 주니어 토바코 버스트 SG 6일 스탠다드 그리고 뭐 스페셜 주니어 SG도 이렇게 나오고 ES-335 피겨드 다 파이어버드 플라잉 V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인 모델들 오리지널 시리즈로 그냥 통합 출시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속해서 신 모델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모던입니다. 모던은 좀 더 오리지널리티가 길지 않은 애들 레스폴 SG 모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스폴 스튜디오 그리고 트리뷰트 ES-335의 모던 요런 이제 네, 개량된 네, 모델들이 네, 이제 모던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스폴 50년대 60년대 이런 거를 가져가시려면은 모던이 아닌 오리지널 컬렉션을 보셔야 되고요. 예. 모던 컬렉션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되 약간 좀 개량된 스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 붙는 거. 예. 이거 이제 깁슨이 58 뭐. 네, 팬더랑 비슷해진 거예요. 58, 59 이런 식으로 레스폴 예. 스탠다드 앞에 연도 붙는 실제 그 고유의 모델들 50년대 60년대의 특성 잡아갖고 10년씩 묶은 네, 게 아닌 딱 그 예. 모델로 특정 지은 모델들은 전부 다 커스텀 컬렉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컬렉션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건우가 지금 다낭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다낭 호이안 여행을 6박 7일 동안 하고 네.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와. 어제 들어오고 지금 이제 자고 일어나서 오늘 이제 촬영을 나온 건데 우리 아까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 진짜 정말 타이밍도 딱 우리 촬영 시작할 때 이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건우가 호이안에 도착해서 네, 야자 열매를 쭉쭉 빨면서 네, 이렇게 건우야 즐겨라 지금 기탐 촬영 중 크크크 하니까 크크크크 오늘 렉탐 힘내세요. 아 굉장히 야그러네요. 네, 하필이면 타이밍이 건우가 바통 터치하고 네. 나가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승자는 지금 건우가 아닌가? 그렇죠. 네. 습니다. 건우는 물론 이제 이럴 때 나가야 됩니다. 네, 건우를 지금 대신해서 고생해 주고 있는 우리 선우 씨가 저기 오디오 엔지니어를 네. 봐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갖고 건우는 총 지금 보름을 거의 한국에서 일주일 그냥 쉬고 일주일 여행을 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혼자 보름을 노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아니, 좀 놀아 네. 놀 때도 되죠. 이번 달 월급 반 토막 나라. 그렇습니다. 자, 건우는 무사히 건강히 잘 놀다 들어와서 다음 주에 봅시다. 자, 130만 5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뭐 정말 싸게 이제 네. USA를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전장 98cm, 무게는 3.04kg, 네, 두께는 가볍습니다, 아주. 네, 두께는 40 플러스 2mm. 그 다음에 12프레트 뒤뜰은 77mm입니다. 다 바디는 컴팩트예요? 네. 네. 바디는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네. 적용되어 있어서 그냥 나뭇결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네개는 메이플,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네. 아주 그냥 네, 캔디처럼 생긴 네. 아주 그냥 단추 앙증맞은 단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 43.05mm로 널찍하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룡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29mm로 깁슨 스탠다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프렛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픽업 피그공 2개 원볼륨 원톤 그리고 토글 스위치 3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컴펜세이티드 랩어라운드 브릿지로 네. 아주 깔끔하게 턱 없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클린톤 들어볼게요. 기타가 전체적으로 매워. 오늘은 다 맵네. 우리 선우 씨 저기 깜짝 놀랐던 더 줄일게요. 네, 네,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아주 뭐랄까 간결하죠? 마샬로 바꿨고요. 마샬 클린톤인데 분명히 피구공 소리 나는데 네. 뚱뚱해요. 네, 출력 강하고 네, 뚱뚱하네. 네. 꽉 찬 피구공. 피구공에다 바람을 꽉 내 꽉 넣는 피구공. 네. 잘못하면 좀 먹먹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살아 나오네. 앞으로 튀어나와서 네. 참 좋아요. 아, 팬더 앰프의 레드락. 아주 뭐랄까 꽉 차 있죠? 네. 쫀득쫀득하니 좋습니다. 좀 마샬 게인. 사운드가 가진 게 많네요. 네. 네. 뭐 EQ 대역 때도 전체적으로 막 좀 넓고 네, 좀 네. 그리고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좀 일단 부피가 크고 예.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네. 먹먹한 걸 좀 많이 없애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잣집 피구공 같은 예. 느낌. 뭐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자란 사운드가 예. 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피구공 막.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30만 원에 가져갈 수 있는 USA의 P90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네, USA 깁슨. 네. 한번 비브라토를 넣어가지고. 네, 메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크죠. 일단 네, 스케일이 굉장히 부잣집인데요. 네, 간식도 뭐 허투루 안 주고 네, 그냥 뭐 유기농 뭐 이런 네, 유기농 네, 막 어, 조청 네, 막 아, 유바에다가 뭐 조청 찍어 먹는 막 그 정도의 느낌에 네, 굉장히 유기농에다가 스케일이 큰 메이킹 손 들어봤습니다. 반주 문자서 들어볼게요. 이거야. 오. 오. 예. 아 좋네요 이거. 네. 갑분 클럽. 네. 네. 갑자기 분위기 클럽. 갑분 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던 컬렉션 USA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 모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 조금 더 올려서 레스폴 트리뷰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100만원대 초중반대 깁슨 USA를 살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J 이렇게 되겠습니다. LPJ요. 이제 와서 다시 네, LPJ 네, 모던 콜렉션 LPJ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다 사라 이거 국민 기타 되겠다. 네 저는 아까 드렸던 거 드릴게요. 네. 부자 티피고 네 부자 티피고 네 유복하게 자라서 네. 굉장히 아낌없이 주는 그런 피곤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간결해? 점수 드릴게요. 네, 얼핏 보면 PRS가 치는 200등? 네.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거 PRS SE와 뭐 가격대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고, 네. 이게 좀 재미가 없죠, PRS보다. 재미는 좀 덜하긴 하죠. 하지만 확실하긴 하고 또. 네. 점수 때문에 가격 싸서 1.0, 8.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던 컬렉션은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옵션들이 좀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2시간 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모던 컬렉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